그래서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허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니, 어이 지금 뭐가 지나갔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지금 배관 내부를 물 세척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배관 물 청소요? 네. 실내외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기 시스템. 실외기실에 있는 장비 필터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공기의 통로인 배관이 오염되면 청소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업은 이런 배관을 깨끗하게 물로 세척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저희가 만든 세척의 회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회수 장치를 이렇게 배관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원을 누르자 배관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며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세척수가 회수장치 쪽으로 들어가며 배관 내부가 세척됩니다. 물이 굉장히 빨리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물이 들어간 다음에 잔여물이 남았을 때 이렇게 마른 천을 넣어줍니다. 이 마른 천이 잔여물하고 부딪혀서 한 번 더 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물기도 없애줍니다. 깨끗한 천을 넣어 한 번 더 마무리. 혹시 모를 배관의 물때까지 쓱 지나가며 완벽 제거해줍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간 세척수와 수건, 이물질들이 모두 제거된 것이 보입니다. 이 배관은 천장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 7년 정도 된 아파트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배관 내부를 보니까 정말 까맣게 묻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관을 방치하면 실내에서 계속 안 좋은 공기를 마시는 셈입니다. 배관 물 세척이 끝난 후에는 꼭 거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척을 끝내고 나서 천에다가 피톤치드를 묻혀서 도포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액을 묻힌 천을 배관에 통과시켜 향기로운 코팅까지 끝내주면 먼지 낀 배관이 쾌적한 공기를 뿜어줄 배관으로 재탄생합니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바꿔주는 최근 기업의 기술. 하지만 이런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배관 시스템 자체도 바꿨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덕트 배관 시스템은 사각 덕트 방식이라고 해서 메인관에서 이제 가지관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밀폐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물 세척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큰 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기존 배관 구조는 물 세척이 불가능한 구조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장비에다가 분배기를 설치를 해서 각실에 1대1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관들과 연결된 환기 시스템. 여기에도 최강 기업의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환기 시스템이란 장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추가로 더 장착이 되면 결로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에너지를 9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댐퍼에 있는데요. 댐퍼 안쪽에 위치한 온도 센서가 온도를 파악. 온도에 따라 댐퍼의 각도가 조절돼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답니다. 해당 기술로 각종 특허와 녹색 기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강 기업.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덕트라는 것이 우리 인체로 따지면 혈관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결국 덕트에는 아무리 좋은 필터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유해로운 물질이 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항상 노력 중. 환기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항균성을 더 높인 파인치드라고 해서 고고 성능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교체를 한 거거든요. 소나무 송진 자체가 그 폐렴균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의학계 보고가 있었어요. 다양한 효능이 입증된 송진의 리그린 성분.
이를 통해 건강도 챙기면서 상쾌한 환기가 가능해 반려동물 가구에 큰 인기라는데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강 기업의 기술. 명품 기업이죠. 명품 기업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다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최강 기업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